역시 유주상과 정준이의 1라운드 오! 출발합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매서운 갑킥, 프론트킥. 매드의 유주상, 블루의 정준이. 아, 확실히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예요. 낮은 킥 공격과 헤드킥 레벨 체인지를 보여주는 유주상입니다. 넣어봤던 정준이 헤드킥. 역시 퍼포먼스, 네, 가드 벌려주고 들어오라. 가드 내리고 있죠, 이제 또. 네, 유주상. 앞선 위에 로우킥 콤비네이션 유주상.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오! 스페리킥! 자, 지금 제대로 들어갔군요. 자, 달아보십니다. 자, 폭발 제대로 꽂혔는데요.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정준이. 몸싸매지고 있는 양 선수. 건도 파주고 있는 유주상. 폭발 다시 한번 니키. 자, 다리 걸어주고. 바닥으로, 바닥으로! 살며시 눕혀주고 있는 유주상. 버텨내고 있는 정준이 일어납니다. 와, 저걸 또 일어나네요. 네. 복부의 리킥. 자, 결국엔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유주상입니다. 자, 지금 하트가드 상황. 네. 자, 상위 포지션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자, 무릎으로 오른발 봉쇄하고 있는 유주상. 저러면은 오른쪽 앞면이 이렇게. 자, 왼손 파운이 들어갑니다. 안 되죠. 선택은 네, 스탠딩이군요. 자, 드로카드 내리고 있는 유주상. 아, 네. 들어오라는 도발합니다. 아, 일관적이네요, 저 선수. 플라잉 리키. 스피닝 킥까지. 자, 점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이번 경기. 네. 오! 자, 한번 팔을 크게 휘둘려봤던 정준이었었는데 오히려 자,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렇죠. 복수한테 저렇게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왼손 거리를 주지 않는 유주상 활짝 웃고 있습니다. 프론킥. 즐기고 있어요, 유주상 선수. 러우킥. 아, 거리를 지금 아예 주지 않고 있는 유주상이에요. 저 복서들이 저게 무섭죠. 스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거리 조절을 너무 잘합니다. 아, 매끄러운 스피닝킥. 일단 허공을 갈랐습니다. 앞선 더블 바이트 왼손까지 찍어봤던 정준이. 아, 너무 도발이 멘탈 흔들릴 수 있죠. 저러면 스텝도 보세요. 와, 아니 프로 무대 두 번째 경기인데 이런 여유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있나요? 저 자신감 부럽네요. 예. 야, 카투에 공격. 자, 하지만 유주상 선수의 허리 힘으로 네, 바로 일어납니다. 예. 유주상 선수가 더 유리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정준이 선수가 훅을 크게 휘두르면서 거리를 계속 좁히고 있는데. 아, 이 스피닝킥 복벽 꽂혔었는데. 아, 저 제대로 들어갔죠. 예.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우, 저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예. 순간 카드가 내려가죠, 반사적으로. 예. 예. 그래서 하나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정준희 선수는 뭐 조금 더 다양한 셋업이라든지 조금 더 유주장 선수를 교란시키면서 저렇게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직하게 직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휘두르면서. 예. 그러니까 유주장 선수는 편안하게 그냥 카드 벌리면서 그냥 뒤로만 가면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예. 스트로치 라운드 시작 갑니다. 이거 보세요. 와, 타이밍 제대로 보고 오른손까지. 와, 자, 또! 예. 네, 멘탈 흔들리죠, 이러면? 예. 네. 와, 장난까지 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오! 야, 변칙적인 공격 들어오는데. 자, 일어나는 과정. 자, 이게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오, 양 선수 집중해야죠. 네. 너무 장난스러우면 네,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투! 자, 이번엔 유주상 선수가 거리를 좁히고 클리치. 자, 등 쪽을 싸잡고 펜스 쪽으로 밀고 가는 유주상입니다. 선수가 지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진흥적이네요. 네, 지금 복부에 니킥 넣은 다음에 바로 다리를 한번 걸어봤던 유주상이었고요. 이렇게 셋업 동작에 지금 유주상 선수는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케이지 레슬링 선수 다리를 걸어 넘어가네요, 결국.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유주상입니다. 자, 그리고 상위 포지션 점령합니다. 거리 벌어지면 파운딩이죠? 파운딩, 연타. 4연타. 자, 천적이, 천적이. 자, 꺾어주는데요. 엉덩이, 오른발로 엉덩이. 자, 오른발. 자, 발목을 비틀어주려고 하고 있는 정준희 선수. 하지만 자, 아직 각도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고요. 자, 왼쪽 돌려 세우면서. 자, 일단 빠져나옵니다. 유주상 선수 알고 있죠? 자, 또 한참 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다리 노리는 정준희 선수. 리바를 노렸던 것 같은데 일단 놔주고요. 자, 앞면이 열려 있어도 정준희 선수의 파운딩. 자, 파운딩 뺏었습니다. 자, 파운딩. 오! 파운딩. 자, 크게 들어가는 파운딩인데요. 자, 그리고 파운딩은 위에서 아래를 때리기 때문에 일반 펀치보다 훨씬 데미지가 세거든요. 네. 네, 들어갈랑 말랑. 복부. 복부의 파운딩. 신경 쓰이게 하죠. 이번에 앞면의 파운딩, 파운딩! 자, 파운딩! 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뒤쪽에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파운딩! 자, 앞면의 파운딩! 자,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유주상인데요. 파운딩. 자, 앞면에 계속해서 지금 연타를 집어넣고 자, 있습니다. 앞면에 계속 초크. 자, 초크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미쇼 초크. 탭탭탭. 유주상. 와.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유주상 선수가 MMA 선수로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정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와, 지금 이 위안한 팀투가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정말 지금 매끄러웠었던 유주상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좀 정말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주상 선수 위기가 없었습니다. 유주상 그렇습니다. 선수의 승입니다. 자, 이렇게 유주상이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김병...